어린 때론 어린이가 돼버리곤 해. 립스틱 가수염을 그린 것 같아. 일주일이 아닌 수년 전에. 안녕하세요. 안도. 응. 아이, 패셔니스타는 엉망이야. 뭐 아세요? 야, 지금 한여름에 이게 지금 무슨 옷이야 이게. 아니 이게 여름의 정석 같은. 형 쫓겨나셨어요? 아니, 그래요. 야, 난 자 봐라. 아니 자 봐라가 볼 게 없어요. 자 봐라가 볼 게 없는데 뭘. 야, 이 톤 온 톤이야 이게. 아, 톤 온 톤. 이게 좀 짙고 이게 옅잖아.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형 오늘 집에 있다 나왔어요? 너 우리 스타일리스트 또 모욕하는 거야? 지원이 형! What's up, man? 형, 이발하셨어요? 어제. 어제?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발하셨냐고. 형, 이발했어요? 어제요. 혹시 이발했냐? 어제요. 어, 형 대답 잘해준다. 아, 그럼. 왜 이렇게 친절해요? 화낼 때 됐는데. 아니, 아니.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 됐잖아. 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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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골. 빨리 주문, 주문. 뭐, 빨리 주문. 예, 네, 형. 유린기? 나는 마라 이거 먹고 싶어요. 컴온! 아, 컴온. 감사합니다. 줄인지 하나랑요. 이제 마라정곳 하나랑 잘못 봤나 했네. 고량주인데 이게 도수가 40도긴 한데 생각보다 잘 넘어가요. 저희가 요즘에 고량주랑 토닉워터랑 좀 섞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언더락잔도 좀 준비를 해드릴까요? 어? 한번 해볼게요. 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大哥 시시 我会拿西瓜 뭐가 시고 아, 영문 대사예요. 시시 不客气 시부 你吃饭吗 你吃过饭没有 我很饿 你饿吗 그게 시방 그냥 여기잖아요. 뭐 여기예요? 우리 진짜 중국어로 했어 지금. 뭐라 진짜 중국어로 했어. 그래, 배고프냐 그래서 너 배고프니? 시방마가 뭘 그냥 들어갑시다. 어우, 안주 없이. 안주 없이? 노안주. 노안주. 노안주로. 향 어때? 향 느껴봐, 향. 아, 향이 좋아, 참. 아우, 야, 무슨 배수관 청소하는 것 같다, 야. 아, 여기 왔거든, 지금 여기까지 왔어. 오! 근데 일단 오늘 괜찮아. 오는 사람은 우리가 알잖아. 고량주에 이거 먹을 라인 아니 23살이 왜 고량주를 못 먹어? 도수가 그때 달라지나? 양주 먹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형 요즘 20대도 고량주 먹는다니까. 요즘은 소주보다 양주 먹고 고량주 먹어. 세상이 달라졌어. 언제부터 달라졌지? 아니, 오늘 오는 게스트분이 좀 약간 이쪽 음식을 좋아하신다. 알겠습니다. 둘, 셋. 구글리나 아,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정리하네요. 아, 네. 어, 맞아요. 이게 뭐야, 근데? IT에서 저희가 다 여기에 이렇게 아, 들어있는 아, 그런 심볼이에요. 아무튼 반가워. 반가워요. 이치가 오다니. 아, 근데 네. 너네 이렇게 술 먹는 프로 나와본 적 있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지금 너무 약간. 괜찮아? 아, 평소에도 술을 먹을 거 아니야? 그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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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지. 야, 뭐해?
그럼 올해 23? 네. 네. 동갑이네, 둘이. 맞아요, 저희 둘이 제 언니입니다. 근데 원래 술은 그러면 원래 주종은? 저는 진짜 술을 잘 안 먹어서 20살이 되고 나서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참 술을 혼자서 많이 마셨을 때가 있었어요. 야식이랑 맥주 이렇게 많이 먹고 아침 유산균 요거트 느낌으로 막걸리 한 잔 따라고. 뭐?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근데 그게 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거기 써 있거든. 유산균이 살아 숨쉬는 막 그런 거 써 있어. 막 천억 마리 있다고 막 그러고. 그게 진짜 맛있어서 약간 음료 느낌으로 잘 몰라서 이렇게 이것저것 경험 조금씩 해본 결과 데킬라나 약간 뭔가 양주나 그런 게 깔끔하게 좀 그런 거 같더라고. 이 가게에 그렇게 세지 않은데 그렇게 세지 않은데 뭐 괜찮은 거예요? 거예요? 아니 리액션이 좋으시네요. 박수를 그렇게 크게 쳐요. 이제 왔다고 박수를 왜 치는 거야? 아니 근데 못 잡았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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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꼬량주 레몬 바이볼 요거 두 잔으로 먼저 이제 좀 아 좋아요. 자 한 잔해. 한잔하고 한잔하고 음식 자 다 드시죠. 반갑습니다. 아, 짠하는데 아저씨. 죄송합니다. 이거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하신 건데. 자, 반갑습니다. 반가워. 타이밍은 안 좋은데. 어때? 뭐? 음료수 같아요. 사이다 같아. 와,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얘들아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아 마라 진짜 저거 맛있겠다. 마라 전골은 처음 먹어봐요. 아니 근데 이건 맛은 봤어? 예. 네. 너가 시켜서 막 봐야지. 근데 이런 거 혹시 막 회사에서 먹으면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하시겠네요. 너무 잘 진짜 잘 먹어요. 근데 다 너무 말랐잖아. 근데 추움이 또 워낙 빡세니까 아, 저 엄청 엄청 그래가지고 탈골 안 돼? 근데 그거 하면? 돼요. 진짜 돼요? 탈골 아니고 진짜 돼요? 탈골 아니고 탈골? 맨날 어깨 빠져있다고 지금 우리 프로에 어울리는 게스트예요 지금. 탈골 된 친구들이 왔어요. 맞아요. 어, 저 데뷔가 저희 19년이요. 19년 데뷔. 네. 아, 19년이야? 야.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놓네 갑자기. 아니, 예지랑 저는 알아요. 네. 아, 친해요 원래. 아, 그래 데뷔 전에 봤다며. 맞아요. 아, 그... 되게 복잡해. 아빠 친구의 와이프분의 조카. 그러니까 너가? 네,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오빠요.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의 이제 막내 이모부의 남편을 뭐라 그러죠? 야 막내 이모부가 남편분인데. 아니지. 야 그래도 되는 거야? 막내 이모 요즘은 아 경계가 없지만 아니, 그래도 우리 야 복잡하니까 정리해 그냥 사촌 동생으로. 예지가 제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지금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요. 네, 그냥 사촌 오빠 하고 아니, 사촌 그 오빠 동생 해. 오랜만에 이제 이모 집에 놀러 간 건데 어쩌다가 그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식사 다 맛있게 하고 가수를 꿈꾼다고 데뷔하셨으니까 한번 봐달라고. 보통 그러면 아 쑥 들어가는데 아 알겠습니다 하고 식당 다 밀어버리고 아 같이 준비한 거 심지어 좌식 식당이었어. 좌식 식당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여기 쓸 게 아니고 진짜 서울 가서 오디션을 보고 진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근데 그래봐 그 8년 전이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 아니 지코랑은 챌린지를 찍었는데 나는 안 찍어주더라고. 그건 진짜 죄송해요. 우리 활동이 겹쳤었는데 나온 출연진들 전체랑 다 찍었는데 우리랑 네. 이제 리허설 하기 전까지 안 쉬고 계속 챌린지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진짜 아예 나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가. 나도 챌린지를 뭘 줄 서서 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음악방송 가면은 챌린지를 거의 약간 교환을 거의 하는 식으로 그게 약간 당연한 어떤 관례가 된 듯한 느낌? 진짜? 맞아요. 근데도 나는 안 해주더라고. 직권은 하고 아니에요. 나도 음악방송 했는데 너한테는 안 가나 보지. 형은 발라드 잘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챌린지. 아니 내가 발라드만 하냐고.
광화문에서 8년 전 노래 인마. 그만 얘기해. 광화문 챌린지 한 번에. 그걸로 무슨 챌린지를 해. 광화문 갔다 오는 거. 한잔 할까요? 아, 네. 세대가 다 모여서 그런지. 어. 회사도 찾아주고. 3사. 근데 봤는데 네 둘 중에 누가 SM 오디션 봤다고? 되게 뭐 많이 되게 많이 보셨어. 형님 잠깐만. 붙었다 그랬는데. SM을 봤으면 우리가 떨어뜨릴 붙었대.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유학생을 할 때 글로벌 오디션을 해서 붙어서 붙었지. 한국으로 왔는데 이럴 줄 알았어. 부모님 반대로 못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학생으로 살다가 나중에 좀 커서 다시 도전을 한 게 JYP. 근데 왜 재도전은 다시 안 오고 왜? 이거는 진짜 얘기한 적이 없는 건데. 오, 그래 이런 걸 얘기해. 그 당시에 JYP를 갔던 거는 그냥 SM도 가고 YG도 갈 생각이었는데 JYP가 제일 먼저 첫 번에 바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한 달에 한 번 있는 오디션인데 뭐 3일이고 뭐 SM은 5일, 뭐 YG는 7일 뭐 이런 거였구나. 네. 야, 이것도 신경 써야 되네, 이제. 네가 뭔데? 너 그냥 일개 소속 가수 아니야? 그냥 애사심이 있는 가수예요. 주식도 좀 있고요. 주식을 처음 한 게 2018년이거든요. SM, YG, JYP 주식을 샀어. 회사 주식을 사고 어, 잘 되나? 어디든 잘 되나? 찌도 잘 되고 잘 되나? 잘 돼요. 대박, 나는 에스파 대박! 막 이런 거 했는데 블랙핑크 턱턱 끼고 막 입지 나오고 와 정신 나셨어. 와 막 다 터지더라고. YG 블핑크 이제 또 나오는데 있지도 또 나와. 또 나와? 네. 내일도 일 있어요? 내일 그냥 녹음? 녹음 정도? 오후에? 근데 녹음 전날 술은 괜찮아요 혹시?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네,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아 오케이, 저는 사실 많이 해봤거든요. 형은 녹음을 하면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감성. 근데 그런 건 있겠다. 만약에 녹음이 일찍이면 정신 차렸는데 내가 이미 노래 다 해놨어. 막 그런 거 있어. 에이. 아 내가 전에 에이. 아니 좀 들어봐도 잘했는데. 형, 형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는 진짜. 음악 프로 리허설을 하고 있더라고. 어? 난 분명히 형들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내가 똑같은 마이크는 쥐고 있는데 리허설 무대에 서 있는 거야. 그게 몇 년도예요? 그거 2003년 솔로 그때인 거 같아요. 와, 진짜 리얼로 했네요. 멋있네. 옛날에 음방 가면 진짜 나 홍경민 형이 그렇게 생각이 나. 군대 깔깔이를 입고 어제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해. 그 모티브야? 모티브. 형 롤모델? 롤모델이야. 어떤 모티브? 아니 그러니까 롤모델이야? 아니 그런 거 보면서 와 참 옛날 선배님들 대단하다. 시경 형도 보면 산옥하시고 형 어디 가세요? 사우나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올게. 그 부드럽게? 사실. 와 멋있다. 재밌는 정보 하나 있어. 우리 셋이 같은 MBTI야. 에? 어? 저랑 얘랑 둘이 다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넓은 거예요? 검사 다시 했나? 네, 저희가 하나로 통일을 해볼게요. 어떤 MBTI세요? 어쨌든 둘 중에 있다는 거니까. ESFJ. 어? 저예요. 착해. 맞아요, 착해. 착해. 형 진짜 극현실이잖아. 여긴 다 계획적이구나. 이제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말로는 아 진짜 가기 싫다 하면서 발이 가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 그건 나랑 또 다르네. 싫다 하면서 이러고 있고. 나는 난 운동 계획을 세우고 근데 안 하는 일이 많거든. 제가 딱 그래요. 오! 저는 인간적이네. 성격이 계획을 해야 안 하면 불안한데 되게 행복을 느끼는 편이긴 해. 나 가끔 그런 느낌 있는데. 맞아. 와 내가 오늘 이렇게 한심하다니 진짜. 아 나 진짜 가끔 그래요. 항상 너무 계획적으로 막 다 하다 살다가 하루 저렇게 그냥 막 살면 야 오늘 정말 한심했다. 진짜요? 뭔지 알아요. 나 이런 게 약간 있어. 진짜요? 야 이게 뭐야 갑자기. 그게 뭐예요? 이런 걸 또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게 사진이 하필 또. 왜 사진 이쁜데 왜? 제가 이 머리 헤어스타일링으로 멤버들한테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렇게 양갈래가 아니고 이렇게 양갈래였어요. 말 안 듣게 생겼죠. 헤어 할 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3대 무쌍 라인 JYP에. 근데 저 무쌍이 아니에요. 속상이네. 속상인데 진짜 약간의
살짝 있는데 진짜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원더걸스 소희 씨 다현 언니 그리고 이제 예지구나 아 그럼 약간 넌 레라인이야 이런 거 있나? 그런 건 딱히 없고 이제 많이 이제 팬분들께서 많이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원래 우린 있어 그래서 유노 형 샤이니 민호 시원이 형 엑소 수호 이렇게 해서 약간 그들이 넷이 앉아있으면 아무도 그 테이블에 안 가 버틸 자신이 없거든 리더? 네 저 리더예요 제일 언니 제일 언니 리더의 고충이 많을 것 같아요 고충이 좀 있지 않아요? 아 있죠 JYP의 무쌍 라인이잖아요 저희는 무쌍을 찍었죠 다 조졌어요 뭐 아, 아무튼 아직도 그런 게 있으세요? 폭력? 아니요 폭력? 패냐고? 주어를 얘기를 해줘야지 아직도 동생을 아직도, 패냐고? 아니 아직도 그 리더로서 계속 그 지금은 역할을 이제 그런 거 없고 이제 서로 너무 잘 알다 보니 예전만큼 그렇게 트러블이 별로 없어 리더로서 막 어떤 스타일이요? 딱 지금 말씀하신 그 사태예요 폭력? 아, 다 아니요, 이해 아, 너네도 그래서 무쌍 라인이구나 이게 아, 무쌍 싸가?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딱 미치고. 어떻게 해야 약간 따라올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이게 합의가 될 것 같고 와. 약간 좀 그런 게 지금 딱 그 단계? 거의 10년 차가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잠깐만 최영이 막창 닭발 돼지 껍데기면 무조건 술꾼인데? 안주만 먹네? 저 좀 안주거리를 엄청 좋아해서 근데 술은 별로 안 좋아 그럼 이런 걸 먹으면서 그냥 물을 마시는 건가 그러면? 콜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해 못 하신다는 표정. 그럴 수도 있 아직 그 맛을 못 느꼈어요. 근데 처음에 접해봤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시점이. 밥 먹으러 왔을 때 아빠나 수현이 시켰을 때 이제 먹었을 때 너무 맛있다. 아버님은 잘 드시고? 아빠는 좋아하세요. 어머님은? 어머님도 진짜 좋아해요. 간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아. 술로 좀 이겨내신 느낌. 너무 TMI 아니야? 잠깐만. 아니, 근데, 우리가 알아? 근데 우리 알아? 최근에 건강검진 하셨는데 문제 절대 없대요. 아, 그래. 그거 극복하고 드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좀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면 못 마실 수가 없는데 잠재돼 있네 예정뱅이네 예정뱅 술 한잔 할까요? 아, 네, 네, 예지 네. 예지 씨 털었으니까 아, 네. 뭘 털어요? 뭘? 야, 리아가 고수네 약간 조용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몰라 못 들었어 이제 리아 보자 이제 우리 리아 봐야죠 아 있지의 노래를 책임지는 메인 보컬 롤모델부터가 아리아나 그란데예요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란데 말입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아리아나 그란데 유일하게 예명 아닌가? 원래가 본명이 줄리아라서 아 본명이 줄리아예요 아니 본명은 지수예요 최지수 최지수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이름이 줄리아 네 맞아요 영어 네임 그런 노래 들으면 막 좋은 건가? 막 오 마이 줄리아 오 마이 줄리아 그럼 네 아... 하고 싶었잖아 야, 아니야 그란데 말입니다가 더 나아 인간 뾰루지? 뭐야 인간 뾰루지가 뾰루지가 많이 나? 저거는 멤버들이 아니요 아니고 멤버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 얼굴이 좀 귀엽게 생겼는데 좀 이럴 때? 귀여워가지고 저희가 그냥 아, 어, 되게 짜부리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 뾰루지? 새로운 표현이다 네. 좀 던져버리고 싶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던져버리고 싶다고? 나 던져버리고 싶다 그런 게 이게 내가 텍스트만 들으면 위험한 게 터뜨리고 싶고 짜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만약에 이게 해가지고 이게 접어버리고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고 네 맞아요 좀 그런 표현인 거죠 귀여워하는구나 멤버들이 그렇죠 많이 그만큼 많이 귀엽다 아 근데 난 이게 제일 신기해 방송국 화장실에서 앉아서 명상을 한다는 얘기야 지금? 네. 진짜 화장실 가면 안 나와요. 한 3시간 동안. 에이 그거는 많이 뿌리네.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아니에요. 데뷔 초대였나 보다. 진짜 아니에요. 요즘엔 안 그러는데. 딱 이때였어. 맞아요, 맞아요. 저 때가 이때였어요. 조금 명상을 많이 할 때였어요. 그냥 방처럼 거기 칸에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급하거나 정신 없으면 사실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또 제이니까 뭔가 저는 항상 여유로워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스스로 뭔가 딱 정리가 돼야지. 네. 이제 방송국 가면은 너무 정신 없잖아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뭔지 알아. 나 100% 공감해. 할 일 다 끝내고 가서 혼자 조용히 핸드폰을 정리할 거 정리하고 모니터 할 거 모니터 하고. 나름의 어떤 방법이네. 조용한 데가 저기밖에 없었어요. 나만의 공간이 화장실일 때가 있어. 좀 여유가 항상 있어야 되는 성격이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나무늘보상은
좀 웃을 때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느려서 그런 거야? 아니면 밥 먹을 때도 이러고? 그건 아닌데 혼자 얘기를 하다가 저희 다 먹을 때쯤 시작해요. 저는 뭘 하나 할 때 멀티를 원래 못해요. 멀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밑에 써있네. 투머치 토커네. 그것도 맞아요. 가끔씩은 돌고 돌아서 했던 얘기를 좀 오! 잠깐 그 주정뱅이의 아니 맹장팀 특징인데? 우리 맨날 똑같은 얘기하잖아. 맞아. 친한 사람들은 그런 걸로 많이 싸워, 사소한 걸로. 그리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게. 노는 거지. 맞아요. 저희도 그래요. 맞아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다. 근데 엄청 달라요, 성향.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서로 놀랬던 게 난 진짜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런데 나는 내가 좀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때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힘이 있었던 것 같아. 이래서 서로 무슨 말이지? 말이 돼? 왜냐면 저는 솔직히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 혼자는 모르겠는데 팀 활동인데 번아웃이 좀 그렇게 되면은 피해주네. 그거는 그거니까. 둘 다 맞는 말이야. 아, 이 이상으로 오버페이스로 내가 하면은 스스로가 너무 무너지겠다. 네, 이 사람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맞아, 맞아. 그게 바로 결혼이라 그러더라고. 다름을 인정하고. 맞죠, 맞죠. 그게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멤버들 간의 관계가 그 정도로 막 부부 관계처럼 이렇게 서로를 그만큼 이해를 하고. 내가 얘한테 그렇게 그런 감정을 느꼈었어.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근데 받아들였어. 그게 결혼이라.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이야. 결혼이라고? 결혼이야. 나와줘서 고맙다. 아,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안 온 멤버긴 한데 류진이라는 멤버가 난 저번에 박진이 형 사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그랬는데 보너스 달라고. 아, 보너스. 아,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부담 천? 천. 나 그게 너무 세속적인데 너무 좋았어. 전 저희 팀에서 그런 금융을 맡고 있는. 와. 금융을 맡고 있다고? 그런 금융. 부당천이 지금도 안 잊혀져. 아, 약간 털털해서 그냥 갑자기 뭔가 웃기는. 맞아 맞아. 네. 숙소가 많이 멀리 있나? 아 불러. 오늘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저희는 약간 서로 쉬는 날은 안 건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친구한테 쉬는 날이 되게 소중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언니네. 근데 저희 다 그래요. 다 쉬는 날 엄청 방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 정말 내가 했어야 돼. 까비 리더로서 이거. 방금 했어. 왜냐면 아쉬워했어. 잘 읽으시네요. 아, 재밌다. 아, 근데 이번 노래가 난 너무 좋아. 안무가 너무 좋아. 아, 진짜요? 진짜 좋아. 준비했구나.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해주세요. 아, 뭐 부탁하는 거야? 네. 아, 오케이, 한번 해줄게.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만약에 춤 어려우시면 그냥 무슨 해도 되고 쉬운 버전 하실래요? 그냥 안무. 근데 민호 춤잘 추니까. 여기서 와서 숨마. 숨마. Sneakers on. Ready? Get set. 풍푸름 업. 아, 잠깐만. 찍고 찍고. 풍푸름 업. 착. 착. 진짜 이거. 하고 풍 하나 둘 레디 겟 셋. 와. 고 고 야야. 이거 이제 빡세다. 풍푸름 업. 풍푸름 업. 원래 챌린지는 맛에도 하는 거죠. 착 착 착. 풍. 착 착 착. 야. 지금도 안 늦었어. 문으로 해. Yes. 아니야. 야, 지금도 안 늦었어. 너 지금 얼굴 하얗게 질렸어, 지금. 풍푸름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되겠다, 되겠다. 노래 한 번만 주세요. 5, 6, 7, 8. 풍푸름아, sneakers on. 푸름아, 푸름 착착착. 풍푸름아, sneakers on. 우와. 야, 빨리 문이라도 배워. 아니야, 아니야. 잘 열어. 할 수 있어. 풍푸름아, sneakers on. 쿵. 하나, 둘. 이게 와서 착지하고 바로 가시면 돼. 아, 고량주가 이제 올라오네. 하나, 둘, 레디, 겟, 셋, 고. 우리 민호 살려주세요. 와, 이거 진짜 헷갈린다. 맞아요. 근데 기본 스텝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어려워. 이게 팔이 뭐야? 쿵, 하나, 둘, 레디, 겟, 셋, 고. 쿵, 빨리 가보자고, 야야. 예, 노래 한번 해볼게요. 오. 5, 6, 7, 8. 쿵, 마, 시켈, 선. 쿵, 하나, 둘, 레디, 겟, 셋, 고. 하나 둘 ready get set go 멀리 가보자고 야야 흐르마 흐르마 됐다! 아 대충 알았어
girls on. 부르마 부름 차차차. Put my sneakers on. 하나 둘 ready get set go. 머리가 묻어도 야야 부르마. Yeah yeah. 이런 순간 stand up stand up. 됐다. 와 근데 진짜 잘한다. 드디어 했다. 자 이제 우리 어깨춤 뭐 음악도 없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탈골절전에서는 리아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진짜 탈골 진짜 여기가 여기 올리는 것까지 하자. 그래, 리아는 알았어. 어떻게? 노래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얘 어깨를 봐 탈골됐잖아. 아 됐네 됐네. 네 됐어요. 문제 있었어. 아 근데 되게 선배들이랑 이런 얘기 안 해본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얘기할 기회가 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없었나 봐. 솔직히 말 와서 많이 할 수 있을까 걱정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편하게 해주셔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껴들지 못했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나 진짜 막 여기 막 바지 잡고 있어서 아 죄송해요. 언제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저희 둘이 팀에서 제일 말 많아요. 아, 그래서 네. 둘이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서로 그냥 뒷구멍에 들어갈 때까지 네. 같은 걸로 3시간 얘기하고. 진짜 웃겨요. 근데 둘 다 배려심 넘쳐가지고 안 계속 들어주고 못 끊어. 근데 못 끊어요 둘 다. 같이 그냥 웃어요 그냥. 계속. 그냥 웃어. 너무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안에 마라 맛이거든? 우와. 마라가 안 맞더라고요. 지금 옛날 사람이라 그래. 하긴 저희 아빠도 안 좋아하시긴 하세요. 근데 아버지 몇 년생이죠? 저희 아빠 77, 엄마가 77. 저희 엄마가 어머니가 77? 아, 77년생. 근데 엄청 젊으세요. 78. 누나 잘 계시지? 어? 야 누나한테 안부 전해드려라. 너네가 그러면 정식 데뷔 나이가 몇 살 때 한 거야? 20살. 둘이 딱 20살 때 했어. 원래대로라면 대학생으로서 막 맞아요. 진짜 막 많이 누리고 즐기고 했어야 될 나이에 데뷔를 해서. 근데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곱씹어 보면 되게 감사한 것도 많고 길이 또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난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난 아이돌 하고 싶어. 만들 거야. 왜냐면 그때 세대랑 지금이랑 이게 엄격해졌어. 아 죄송한데 저도 다르게 태어날 거예요. 아니야. 심사 기준. 저도 차은우 같은 느낌이. 심사 기준 우리는 이제 아이돌은 못해.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할 수 있으면은 진짜 계속 할 것 같다. 해야지. 무조건 할 것 같다. 다시 태어나면 똑같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어디 가서 편하게 먹을 순 없어. 그건 맞는 것 같아. 이 불편한 것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보이는데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정작 우리가 소중한 걸 모를 때가 있거든. 그냥 생각하니까 조금은 복잡했던 게 좀 없어지더라고. 힘든 것도 있지만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 자 우리 막잔하면서 우리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 아니었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우리 만나면 진짜 반갑게 인사할게. 네. 감사합니다. 아, 한번 챌린지 해주고. 네. 나한테 좀 부탁 좀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가자. 아, 방금 탈골 될 뻔했어. 어, 잠깐만. 예. 오케이. 아, 홍대 한번 와요. 아, 홍대 나 꽉 잡고 있어. 규현 씨 한번 오시면 제가 진짜 대접해 드릴게요. 비슷하다. 저는 스윙스라고 하고요. 내 홍대 오면 다 대접해 줄게.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여기 형 쭈꾸네 세 개 더 할게요. 오늘 진짜 기대하고 왔어. 왜냐면 6년을 기다렸거든. 진짜 맛있어. 맛있어. 네, 10분 안에 갈게요. 예, 저는 와인 집이요. 어, 또 다른 데서 왔네. 쥬스. 뭘 올린 거야, 마침? 난 민감을 너무 좋아해. 해준네, 아, 잠시만요. 와, 여기서 와달라고. 아, 근데 잘 해놨어. 야, 이렇게까지만 하면 10차까지 갈 수 있게 가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춤을 추게 할 거야? 에? 줄이라고 아, 이게? 실정이야. 대한민국 최고라고? 왜 분위기가 뭔지? 돈가스 이미지가 심했잖아요. 그건 진짜 맛있긴 했어. 진짜 꽉 잡은 게 지금.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아니, 맞아, 벌써가 막 다.
night, TikTok is time. Clink, clink, talk to me.